등록 면허세. 여기는 한 문제. 요번에 한 문제 정도. 한 문제도 매년 나온 건 아니고,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가끔 또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한 문제 정도가 기본이다. 알겠죠? 등록 면허세에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뭐냐. 첫째, 세금 누가 내느냐, 그죠? 납세의 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과세 대상. 그리고 세 번째는 과표. 그리고 세율, 그죠? 과세 요건 네 가지. 요것만 딱 정리하면 되죠. 납세 의무자는 누구죠? 등기 등록을 받는 자, 그죠? 등기 등록을 받는 사람, 받는 자다. 받는 자. 알겠죠? 그죠? 과세 대상 뭐죠? 과세 대상? 우리가, 요, 과세 대상은 크게, 그죠?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죠. 그죠?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 이외 하면은, 이제 이게 뭐냐? 전세권. 그죠? 또, 임차권. 지역권. 그죠? 이런 지역권. 또, 지상권, 그죠? 가등기,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이런 거죠. 그것도 있죠, 그죠? 또, 우리 하필된 게 있었죠, 그죠? 하필, 또, 지목 변경, 말소, 구조 변경, 그죠? 요런 등기. 그럼 소유권은 뭘까요? 소유권은 일반 물건의 뭐죠? 매매. 그죠?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 등록 또 증여 또 상속 그리고 뭐가 있죠? 보존 있잖아. 그죠? 요거. 자, 우리 이제 이거 위주로 그죠? 이거 위주인데 소유권은 전세권은 과표가 뭐죠? 전세 금액이지. 그죠? 임차권은 뭐죠?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그죠? 지역권은 뭐죠? 요역지, 가액, 그죠? 요역지. 지상권 가등기는 뭐죠? 요거는 뭐죠? 부동산 가액, 부동산 값. 이거 보면 되잖아. 저당권 이런 건 뭐죠? 채권 금액. 하지 말고 앞에 하, 지, 말, 구. 요거는 한 건에 얼마? 6,000원. 그죠? 6,000원. 응? 요 6,000원. 요거는 세율이 얼마? 0.2%. 알겠죠? 0.2. 소유권은 원래 우리가 취득세에서 몇 프로였죠? 4%죠. 요거 얼마? 3.5, 얼마? 2.8, 2.8이잖아, 그죠? 그런데, 요 2% 뺀 거잖아, 등록세는. 알겠죠? 등록세에서 나오면 요거 2% 뺀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몇 프로? 2%. 요거 얼마? 1.5, 요거 얼마? 0.8, 요것도 0.8. 알겠죠? 요게, 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취득세와 등록세가 원래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가, 요게 2011년에 요 소유권 부분이 통합되잖아요. 이렇게 통합. 알겠죠? 통합되어 지금 4% 되어 있거든. 4%, 3.5, 2.8 되어 있단 말이야. 요게 통합되기 전에, 전에는 이거 원래 2% 있었으니까 나머지 이거잖아.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등록세에서 요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것은 2011년 통합되기 전에 나왔, 전에 문제다. 알겠죠? 전거. 그, 이게 최근에 나와요, 시험에. 요, 전에 걸 묻고 있는 거거든. 그 후에는 통합되어 버렸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요거 나오면은, 자, 무조건 더 보세요. 요거 네 개는 알고 있잖아. 그죠? 요거 네 개 알고 있으니까, 등록세에서
요거 요거 요런 말 나오거들랑 2% 뺀 거 요게 답이다. 알았죠? 빼면 된다. 알겠죠? 보면서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되니까. 그 이게 최근에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어요. 요거 알겠죠? 요거 요거 나왔어요. 요거. 알겠죠? 그죠? 그럼 이건 이때는 자 보세요. 요거 과표는 뭘까요? 등기등록 당시 뭐 해야 된다? 신고가액이잖아. 그죠? 시험 맞죠? 그죠? 그 신고가액이 뭐보다 커야 되죠? 그렇지. 시가표준액보다 커야 된다. 그죠? 그런데 요게 적어도 인증해 주는 경우 있더라. 그게 뭐더라? 사실상 가야. 그죠? 요게 뭐고? 국수공판장법이잖아. 그죠? 요게 국수공판장. 요거는 무미무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시도 알겠죠? 그죠? 그래 요런 게 나오면은 요것도 같이 따라 나온다. 응? 그래 국수공판장법은 사상 가액이고 무미무는 시가표준에 알았죠? 예. 요거는 세율은 요게 세율 요거니까 해놨고 그죠? 응. 요게 표준 세율이다. 그죠? 요게 표준 세율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있더라? 중과 세율 있죠? 그죠? 중과 세율 이거는 하나만 하세요. 뭐냐 하면은 수도권의 법인 설립 이런 거 등기 등록. 요거는 세배 중과세다. 책은 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 요걸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하면은 요거는 뭐냐 첫째 국가 기관이 등기 등록 하는 거. 그죠? 두 번째는 법원 촉탁에 의한 거. 세 번째는 행정구역의 변경, 네 번째는 묘지 등등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국가기관이 하는 등기도 법원 등기, 법원 촉탁, 행정구역 변경 등등 이런 거 과세. 알겠죠? 그죠? 이런 거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느냐? 등기등록 전까지. 그죠? 신고 납부한다.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등기 우리 등록 면허세도 신고 납부다 그죠? 신고 납부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부과되죠. 신고 안 하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안 하면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다 그죠? 신고는 했는데 납부 안 했다 가서 붙겠죠 그죠? 그런데 신고 안 하고 납부했다 이거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신고 안 하고 납부하면 요거 가산세 없다. 알았죠? 요거. 요거는 가산세 없다. 가산세 없다. 안 묻는다. 알겠죠? 요거. 그 다음에, 자, 하나 들어보세요. 요거 하나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죠? 이런 게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말하면은 그죠 우리가 이런 건물 같은 게 있잖아 그죠 말한 건물을 우리가 다시 이제 재평가했다 가치를 재평가했다 그럼 만약에 원래 100원짜리였는데 재평가를 하고 보니까 130원 됐다 그럼 어느 게 과표가 될까요 당연히 이게 과표돼야 되잖아 그죠 재평가 후에 알겠죠 재평가로 인하여 금액이 변동이 생겼다. 또는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금액이 변동이 생겼다. 그럼 변동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 내야 되잖아. 동일하잖아, 그죠? 근데 그걸 말을 바꿔가지고 변경되기 전의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이것도 참 몇 번 나왔죠. 변경 후. 그리고 이거는 재평가를 인했을 때는 그 변경된 금액. 이걸 과표를 한다, 그죠? 요거, 요거.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요 부분만 조심하면 돼. 요 부분, 요 부분을 하고. 이런 걸 아는 거니까, 그죠?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요게 보증금으로 바뀌었는데, 한 3년 됐니 벌써? 아직 통과 안 됐어요. 아, 안 돼. 현재도 월 임대차 금액이다. 알겠죠? 요거, 요거, 요거. 알았죠? 자, 문제 볼게요. 1번 좀 설명해 볼게요. 1번
등록세에 등기 등록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그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중에서 등기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 1번 광업권, 어업권 등록에 대한 거 세금 내야 되겠죠. 등록세 내야 됩니다. 그죠? 중과 기준세율 특례 적용 대상인 외국인 소유 취득 과세 대상 물건을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 하면은 세금 내야 되죠. 등록세 내야 된다. 그죠? 3번.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했다. 그럼 등기 등록 한다면은 세금 내야 되죠. 그죠? 등록세는 면세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죠? 등록세는 특징이 있잖아. 등록세는 무슨 과세다? 요거는 형식 과세죠. 요거는 형식 과세고 그죠? 이거는 또 특징이 하나 형식 과세고 두 번째 이거는 면세점이 없다. 그죠? 얼마 이하 이런 거 없다. 최저 얼마? 6,000원이잖아. 그죠? 6,000원이고. 이거는 절대 환급이 되지 않는다. 그죠? 한번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알겠죠? 환급 없다. 수수료 성격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예. 그러면 4번.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 등록하는 거니까. 취득세는 안 내더라도 등록할 때는 등록세 내야지. 그죠? 등록세는 최저 얼마? 6,000원. 알았죠? 5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2018년 10월 26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이전 등기 부동산 매매잖아, 매매. 그죠? 매매 등기는 등록세 냅니까? 응? 냅니까? 냅니까? 취득세 내지, 취득세. 취득세 포함되었잖아. 2011년부터는. 이거는 등록 면허세 대상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무슨 세? 취득세 내야지. 등록세가 포함되어버렸으니까. 요게 작년 시험 문제 1번이었습니다. 요 문제가. 저부터 헷갈린다, 그죠? 에?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게 취득세 내야 되잖아. 1번. 알았죠, 그죠? 2번. 등록 면허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등록 면허세는 재산과 그 밖의 권리의 절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용하는 경우에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고, 등록세는 재산 또는 권리의 등록 행위를 담세력으로 보아 과세하는 유통세 일종이고, 등록에 관련된 외형적인 요구만 갖추면 등록세 납세 문제가 된다. 그리고 형식주의 과세다. 수수료 성격이다. 3번. 등록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산출세에게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아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 신고 안 하고 납부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알겠죠? 가산세 없다. 알겠죠? 4번. 등록세 과표 결정은 과세 대상 물건 즉 과세 부동산 가액과 채권 금액 등으로 표시되는 종가세와 과세 물건 단위로 표시하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그죠? 이런 걸 무슨 세라 그러죠? 종량세 한 건당 요거는 종가세를 합니다. 알겠죠? 종량세 량이잖아. 종가세 종량세 가격 수량 요게 수량 종량세다. 알겠죠? 요런 걸 종가세. 그 우리 세부 전부 이거죠, 이거. 이건데 요거가 종량세다. 한 개, 두 개. 양이잖아. 그죠? 그리고 5번 어떤 사유에 대하여 그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록이 말소되면은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는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아니죠. 그죠? 틀린 답 5번. 3번. 이것도 기출문 1번, 2번 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3번도 시험에 나왔던 거네. 갑이 은행에서 1억을 융자받기 위하여 친구 을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을 설정하고 나서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을 말소 등기를 하였다.
말소 등기했다는 납세의무자 누구 물었습니다. 말소. 그럼 이때 이 등록세 원래 우리가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였죠? 은행이었는데 말소 등기하면 누가 내야 될까요? 저당권자 누구죠? 을이잖아. 을 소유 부동산인데. 을이죠, 그죠? 을 소유 부동산, 그러죠. 무슨 말 알겠죠? 부동산 주인이 을이잖아. 을이 납세의무자다. 4번. 등록세 납세의무자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대위 등기 나왔죠. 대위. 위치를 대신해주는 등기. 대신 등기. 쉽게 대신했다. 대신 알겠죠? 갑 소유 건물이 있는데, 갑 소유다. 그죠? 갑인데, 이 갑 소유 건물에 을이 대신하는 거죠. 대신. 갑이 건물을 짓고 나서 등기를 안 하고 있다. 그 을이 왜 대신해줄까요? 돈 받은 사람이니까. 채권자니까. 빨리 갑 소유 자기 등기를 해야 이 건물에 대하여 압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압류나 말하면은 여기 저당권 설정해야 되죠. 그죠? 안 하고 있죠? 다른 사람 하면 안 되잖아. 대신해 주시죠. 대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을이 갑 대신에 등기하는데 등기 신청자는 을이 되고 이 건물 누구 앞으로 해야 되죠? 갑이 주인이죠. 갑 앞으로 해야죠.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갑이 내야지. 그죠? 이게 대위 등기다. 그래서 2번 채권자 대위 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그렇지, 채무자지. 그죠?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 다음 5번 등록세 비과세 대상을 설명했다. 틀린 거 찾아봐. 1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경우에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 체납에 따르는 압류 등기에 대한 이런 등록세, 이런 해제 등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하는 등기로 간주하여 비과세줍니다. 알겠죠? 2번 국가기관 등이 등기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3번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의 변화 등등, 병역 등등 이런 거는 비과세. 4번 무덤, 묘지 등등 이런 것도 비과세다. 그죠? 5번 회사의 정리나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 법원 촉탁의 등기 등록 이것도 뭐죠? 비과세죠? 그걸 뒷말 보니까 등록세는 뭐 한다? 부과한다 했잖아. 틀렸잖아. 그죠? 비과세입니다. 네, 그것도 비과세. 그래,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국가, 법원, 촉탁, 행정구역, 묘지, 이런 거 비과세구나. 다음, 6번부터 15번까지, 이거. 이게, 그게 나와, 6번부터 15번까지 나와 있네. 6번 한번 보세요. 과표, 이거죠, 과표, 그죠? 가등기, 이거 나와 있네. 아, 부동산, 또는 뭐, 채권금이 될 수 있다, 그죠? 저당권, 채권금액, 맞죠, 그죠? 임차권은 뭐라 그랬죠? 월, 임대처럼 털렸네. 가압류, 채권금액, 가처분도 채권금액 맞다, 그죠? 7번. 과표에 관한 설명에 털리 1번. 전세권, 말소 등기다. 전세권, 말소, 이거잖아, 말소, 그죠? 요거. 말소 등기는 얼마? 6,000원. 알았죠? 말소 등기는 6,000원. 전세 금액이 아니고,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 금액이고, 말소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알겠죠? 6,000원이다. 넘어갈게요. 9번. 등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부동산 등록 면허세 과표는 등록 당시 가액이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뭐라 한다? 시가표준액. 이게 국수공판장 법원 사회상 취득가액이죠. 공매 나왔네. 공매는 뭐라 한다? 사실상 가액. 틀렸네. 3번. 그죠? 요 내용은
취득세하고 똑같다. 알겠죠? 똑같다. 3번 틀렸습니다. 채권금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이 없을 때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그걸 우리가 최고액이라 하죠. 그죠? 그 금액으로 하고. 5번 보세요. 감가, 상각 등의 사유로 병행된 가액이 있는 경우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 병행된 가액을 과표를 한다. 물론 그거는 입증되는 가액이다. 알았죠? 10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 표준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 그 시가 표준액을 과표를 한다.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된 비용을 과표를 하고, 채권금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 이게 채권 최고액을 말한다. 그죠?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각 그 지분가액을 과표를 하고, 5번 한번 읽어보세요.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 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표를 한다. 잘못했죠. 그죠? 재평가 후의 금액, 변경된 금액. 알겠죠? 항상. 그거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재평가 후의 금액. 이게 아니고 후. 이게 뭐 변경된 가액이다. 알겠죠? 자, 다음 11번. 등록세 과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동산에 관한 과표는 등록세 가액으로 하고, 이거 아까 나왔던 거 비슷하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으로 과표를 하고, 개인이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아니고 사실상 취득가액.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취득세가 똑같은 거다. 알겠죠? 그죠? 됐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액이 진 거다. 그죠? 그것도 사회성 가액이고. 감가, 상각 사유로 병행된 가액을 과표를 할 경우에 등기 등록인 현재 법인 장부 또는 견서에 의해 입증되는 가액을 과표를 한다. 됐고. 12번. 과표에 관한 설명, 맞는 거 찾아보세요. 1번. 상속이 나왔네. 아, 이거는 이거. 상속, 이거. 알겠죠? 2% 뺀 거. 원래에서 2% 뺀 거. 알았죠? 그 상속은 0.8. 답이다. 천분의 8이잖아. 그죠? 2번. 보존 등기 여기 있잖아. 보존. 요것도 얼마? 0.8이지. 어, 털렸네. 어, 맞네. 1번 털렸잖아. 그죠? 1번 털렸는데 2번은 맞죠? 0.8 해야 됩니다. 2번은 맞다. 그죠? 3번 보세요. 상속 이외 무상. 요거 두 개 무상이잖아. 그죠? 무상인데 상속의 무상 요거죠. 정여. 정여는 얼마? 1.5. 알았죠? 경매나 감요나 가처분 이거는 그죠? 예. 이거는 천분의 2, 0.2는 맞는데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이거는 뭐다? 채권 금액. 임차권 말소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 아니고 한 건당 6,000원. 그죠? 말소 등기. 말소는 건당 6,000원. 한 건에 6,000원. 2번만 맞네. 그죠? 하나 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과표와 세로를 씁니다. 맞는 거 찾아봐. 1번. 상속이 나왔네. 상속. 요, 이거다. 그죠? 매매 전의 상속은 항상 요 2% 뺀 거. 요거 0.8. 틀렸네. 유상거래 매매.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요는 50%만 합니다. 알겠죠? 50%. 우리가 50%. 알겠죠? 50%도 반. 50%. 맞죠? 그죠? 2번. 임차권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 있잖아. 말소 등기는 얼마? 건당 6,000원. 한 건에 6,000원. 경매나 감유 가처분이 있죠. 경매나 감유 가처분은 채권 금액의 천분의 2. 여기 틀렸잖아. 감유 여기 있죠. 이것도 채권 금액의 천분의 2.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채권 금액. 과표 틀렸다. 그죠? 14번 해야 좀 볼게. 임차권 4번 틀렸네. 임차권 뭐죠?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 틀렸잖아. 틀렸다. 4번. 알겠죠?
다음 15번 부동산 등기에 등 세료한 소매도 틀린 걸 찾아봐. 1번 지상권의 설정과 이에 대한 세율은 같다. 지상권의 설정 이전 뭐 이거는 같다고 얼마 0.2 맞네. 2번 상속과 정려의 세율은 같다. 아니죠. 상속은 0.8 정려는 얼마 1.5인데 틀리지. 예. 매매와 교환은 같은 말이니까 같다. 그죠? 임차권 설정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요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지역권이나 지상권이나 저당권은 전부 얼마? 0.2잖아. 그죠? 같다. 전세권 설정이 저는 같다. 맞고. 그죠? 됐어. 다음 이번에 가서 예, 18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18번. 신고납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를 등록하신 것이 납부하였을 때에는 이거잖아 이거 신고 안 해도 납부하였다면 이거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죠? 가산세는 없다. 알겠죠? 맞네. 정답 알았죠? 요거 요거 2번은 몇 번째 볼게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은 부동산 취득 60일 아니죠. 그죠? 신고납부는 등기등록 전까지 전까지 해야지. 3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전까지 전까지 등록세는 항상 전까지 등기할 때 네? 신청서 접수일까지 해야 된다. 4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 나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다. 그죠?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60일 그 아래 설명도 틀렸습니다. 30일하고 60일 바뀌었다. 그죠? 60일입니다. 60일 여기 다 바뀌었죠. 그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한 등기소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등록세는 어디다가 신고납부한다? 도구 그죠? 도구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해야 됩니다. 다음 19번 등록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등록하려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정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등록하기 전후로 전후가 이거 전까지 해야지. 전까지 전후는 빠져야죠. 그죠? 전후가 아니고 전까지 알았죠? 신고하고 납부한다. 항상 요거 전까지 알았죠? 전까지 등록 후에 내는 게 아니잖아. 등록하기 전까지. 2번 등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 규정은 취득세와 똑같다. 그죠? 맞죠? 그죠? 가산세 똑같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나 양도세나 똑같다. 맞네. 그죠? 다음 3번 등록세 과세 물건을 등록하고 나서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면 사유 발생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또 한 군데 또 틀렸네.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준, 이미 납부한 공제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할 때 가산세는 뭐 한다? 제외. 4번. 등록세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했다. 또 이거 나왔잖아요. 그죠?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했다. 이거는 가산세 없다. 알겠죠?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랬네. 그건 틀렸잖아. 그죠? 5번.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등록 면세에 대한 20% 지방교육세. 아니죠. 20% 지방교육세. 등록세에 대한, 20%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가 아니고, 지방교육세는 맞는데, 농특세는 언제 붙죠? 등록세에 감면세액이 있을 때, 감면 부분의 20%, 그게 농특세잖아. 그죠? 그러니, 등록세 20%는 뭐 붙고, 지방교육세만 붙고, 그 등록면허세에 감면 부분이 있으면은,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죠? 따로 붙어야 되죠. 그죠? 다음 20번.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등록세 신고 납세 납세 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에 또 나왔다 그죠? 이거 또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 알겠죠? 요거. 등록세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했다. 신고분에 가서 제가 증소한다. 아니죠. 틀렸잖아. 증소한다. 1번 틀렸습니다. 그죠? 2번. 납세의 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명예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 등을 하는 자, 건재당권 설정 등기에 납세의 무자는 건재당권자, 건재당권 말소 등기의 경우에 납세의 무자는 건재당권 설정자. 그죠? 부동산 등기에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기타. 21번. 등록세 틀린 거 1번. 등록 면허서는 재산권 그 밖에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남자가 납세의 무자가 되고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구분이 없다. 기억납니까?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뭐다? 중과세 대상이다. 알겠죠? 영리법인, 비영리 구분 없습니다. 알았죠? 여 비영리법인은 중과세 제외 된다 그랬죠? 제외되지 않는다. 알겠죠? 영리법인도 중과세고 비영리도 중과세입니다. 예, 구분합니다. 그죠? 틀렸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 등록 접수하는 날까지, 그죠? 신고 납부해야 되고, 등록세는 55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탄력세율이죠. 국가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됐죠, 그죠? 22번,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무덤, 묘지, 비과세. 2번, 사회상 취득 가액을 과표하는 경우에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지는 때에는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표를 한다. 아니죠. 재평가 후. 그죠. 후의 가액.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시험에. 요 말. 재평가 전이 아니고 후. 변경된 가액. 요거. 두 개 알겠죠. 그죠. 아주 쉬운 내용인데 시험에 자주 내더라고. 2번 틀리다. 그죠. 3번 등록세 신고서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다. 당연히 뭐라 해야 된다? 공부상. 부동산 등기에 등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관청 소재지. 지방세 체납을 행하여 압류 등기. 체납했다가 압류했잖아. 그 압류 해제는 비과세다. 다음 23번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부동산을 서로 상호 교환한다. 교환은 매매와 같다. 그죠? 교환과 매매는 같다. 몇 프로? 2% 세율. 매매 교환 현물 출자는 같다 그랬죠. 그죠? 유상승계에 해당한다. 같다. 2번 회사의 정리나 특별 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등록. 법원 촉탁이 있죠. 법원에서는 뭐다? 비과세. 근데 부과한다. 틀렸네. 예. 2번 틀렸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기관 우리도 과세하고 수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등록받는 경우는 그 연대 납세물을 지고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또 나왔습니다. 그죠?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했다면 그 변경된 가액을 과표를 한다. 맞죠? 그죠? 24번 잘못된 거 찾아봐라. 1번 등록세는 재산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 등록하는 외형성 외형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등록 행위세. 외형성 즉 형식 과세다. 등기 등록이 되고 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 그래서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과오 납부할 수 없다. 그죠? 맞죠? 그죠? 3번 한번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물세, 유통세, 특광도세 아니죠. 특광도세 아니고 무슨 세? 도구세. 틀렸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한 둘이서 전액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등록으로와 그 재산을 처음 등기 등록하는 곳에서 납세지로 하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의 형식 요건을 갖추는 요건, 과세하는 형식 요건주의다. 그죠? 이제 다죠? 또 남았네. 뒤로 가서. 25번 하나 다 깨어보세요. 틀린 거 찾아.
들거나 같은 물건에 대하여 재산이 둘 이상 지장에 걸쳐 소재하고 있다. 그거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저당권 설정등의 과표는 채권 최고액으로 하고 저당권 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자, 저당권 말소등기는 저당권 설정자,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출소지가 아니고 물건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다 그죠? 소재지. 27번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을익 임차권 설정 등을 하는 경우에 등록세 설명서 맞는 거 찾아봐라. 임대인은 갑, 임차인은 을이네 그죠? 보증금 1억, 월 임대 금액 50만 원이다. 그럼 요거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은 등록세는 얼마? 요거잖아. 0.2%. 그죠? 틀렸죠? 2번. 등록세 과표는 뭐라 그랬죠? 임대차는 뭐다? 월 임대 금액이 얼마? 50만 원 해야지. 50만 원. 50만 원입니다. 등록세는 보대, 등록세는 면세점 없다 그랬잖아. 그죠? 부과된다. 납세인은 누구죠? 등기 받는 사람 누구? 을이지. 을. 임차인. 정답. 맞네. 등록세와 부가세는 6천 원이다.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보세요. 요게 지금 과표가 월 임대차 금액이잖아. 그죠? 월 임대차 금액이 50만 원이죠. 50만 원에 0.2%. 요게 세금이잖아. 요, 여기 보면 얼마? 50만 원에 0.2%, 0.1, 하나 더 있어야 되네, 그죠? 0.0이 되네. 공시에 떨어지고 나니까 천 원이네. 응? 50만 원이면 천 원. 최하 얼마? 6천 원이잖아. 응? 6천 원이죠, 그죠? 여기다가 또 부가세 붙잖아, 20%. 응? 20% 붙죠, 그죠? 무슨 세? 부가세 20%, 이루기 10이 얼마? 1200원. 그럼 합계 얼마? 7200원 분이네. 그렇죠, 그죠? 6000원에다가 20% 붙어야 되니까, 등록세는 6000원이고, 부가세는 20% 1200원. 합계 얼마? 7200원. 그렇죠? 자, 끝이네, 그죠? 여기까지 끝. 등록세까지. 질문 있으면 하시고, 다 했습니다. 자. 등록세도 우리가 결국은 과세 요건 네 가지다, 그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면책에 해서, 이 정도 하면 훑어보면 되잖아, 그죠? 그래,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이가 끝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이제 40 문제 여러분들 풀고 풀이하고 일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죠? 거기 이제 과목별로 계속 그래 하니까. 그거 할 때는 예습에 와야 돼요, 미리. 50, 40문제 풀 때 내가 이제 시험 본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봐야 되잖아. 예? 9월 초에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과목별로 미리 이제 예습을 좀 해가지고 이제 내 실력이 몇 점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 그죠? 그걸 평소 실로 오면 안 되겠죠. 그죠? 미리 예습. 그래, 시험 보는 그 전날 밤샘이 하고 와가. 그렇지. 풀고 나서 한 시간 동안 풀고 이제 한 두 시간 정도 해설해줘요. 해드려. 그런 식으로. 그 이제 40문제가 말 전범이잖아. 전범이. 전범이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막 여기저기 막 나오니까. 그 민법 시험 볼 때는 민법 미리 예습 다 한번 보고 와야 되고. 그렇지. 40문제씩. 그래,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냥 뭐, 아이고, 하면 하고 말만 하고 하면 안 되고, 요게 오늘 시험 보는 거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제 동영모지 여러분 보잖아, 그죠? 그럼 시험을 몇 번 자꾸 본다 생각하고, 그럼 실전에 가는 거죠. 실전 똑같아요, 실전하고. 응? 자, 잠깐만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험부터 이제 예습에 오세요. 예.